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선 TV 토론회에서 복지TV가 TV 대선 토론에서 처음으로 1대1 수어 통역을 제공해 참정권 보장에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국내 선거 방송 토론에서는 최초로 후보자별 1대1 수어 통역으로 방송됐습니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복지TV는 지난달 25일 정치 분야, 지난 2일 사회 분야 토론을 1대1 수어 통역 서비스와 자막을 포함해 생중계했습니다.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사회자와 각 후보자를 전담하는 수어 통역사 총 5명을 배치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단체와 비장애인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하게 농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데 이제서야 시작이 돼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도를 해준 복지TV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방송토론에 수어통역사가 한 명만 배치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방송토론에서 정보 접근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2022 대선 장애인연대와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등 장애계 단체들은 청각장애 선거인의 시청 접근성을 높여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안전망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안전망팀을 운영하는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규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기장군,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전북 익산시, 경북 구미시, 경주시 등입니다. 청소년 안전망팀은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자체 전담 조직입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의 청소년 안전망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안전망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위기 청소년 지원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안전망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 15만 2천여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월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서는 20에서 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도 신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월세,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3만 3천여 가구에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 현실화율도 95%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 50만 원, 이사비 20만 원, 생필품 2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 사업 선도 지자체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는 1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복지TV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복지TV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과 홍순영 부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장벽 없는 방송 콘텐츠 개발과 장애체육인에 대한 영상 제작, 기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력에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우선 복지TV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하는 수어 챌린지 공동기획에 나섭니다. 또한 장애, 비장애 체육인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다큐 프로그램 동행 제작을 본격화합니다. 한편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복지TV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전북 남원시 보건소가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보도에 신서유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의 보건소 치매안심과에서 치매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치매 환자이며 지원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연간 총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시민에게도 조기검진 서비스, 검진검사비 지원, 1대1 방문 후 사례관리, 외부기관 무료 치매 예방 교육 등 어르신 쉼터 운영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치매 극복 캠페인을 진행하여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주간 행사, 기념식 행사, 전국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 관리에 힘써가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85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 치매 환자 수는 약 4만 8천 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변하는 이때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를 더 확보하고 치매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전북 김제시가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알리는 자살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한 소식 신서유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김제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시민참여형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을 2월 24일 김제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홈플러스 김제점, 김제터미널, 시민운동장을 돌아가며 자살예방 사업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생명 그린라이트 자살예방 홍보 캠페인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24시간 자살 예방 도움 기관 정보를 안내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없는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자살 예방 실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희망의 문구 카드를 전달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홍보하고 매년 9월 10일에 있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대한 설명도 진행되며 24시간 열려있는 상담 전화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안내합니다. 또한 이번 해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안심 키트를 홍보 물품으로 지급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생명 그린라이트 캠페인은 자살 예방 홍보와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우울감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은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농어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1일과 22일 홍성군 일대에서 다문화 청소년 농어촌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고구마빵과 감자빵 만들기 및 베이커리 카페 탐방, 라틴 바구니 만들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빵도 만들고 또 그런 빵들을 팔고 있는 이 지역의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가서 체험을 하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어떤 이런 베이커리 제품들이 또 실제적으로 이제 팔리는 그런 현장도 경험함으로써 멘토와 멘티가 둘 다 어떤 자기들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는 엄청 재밌었고 오늘도 재밌게 하려고요. 고구마 빵 만든 거 너무 재밌었고 그 감자빵 만들어도 너무 재밌습니다. 청운대학교 디자인 싱킹센터와 시청업혁신원이 주관 주최하고 홍주제과기술학원과 주식회사 손양이 지원한 이번 프로그램은 청운대학교 재학생 멘토 10명과 자람지역 아동센터 소속 아동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향후 프로그램 진행에도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홍성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편히 휴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김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홍성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전용 카페 도담도담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홍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20명과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이왕규 관장, 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 유희전 사무국장, 충청남도 도의회 이종화 의원, 조승만 의원, 홍성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조현정 센터장, 청소년센터 이철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들만을 위한 청소년 카페 그리고 이렇게 쉼터가 마련이 돼서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공간이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정성들여 준비한 카페 도담도담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란다, 여럿이 모두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며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 전용 카페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쳐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하하며 앞으로도의 청소년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두 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꿈꾸고 있는데요.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고용시장에 떨어진 코로나19 직격탄은 그 누구보다도 고용 약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그 여파는 크게 다가옵니다. 순천시가 현실적으로 사회 진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 촉진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2명의 장애인들이 그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는데 우리 순천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홍보만 좀 뒷받침 된다면은 매출액은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세 군데 업체는 화장지, 원두커피, 방역소독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5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이 제품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명과도 같다란 말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살아가는 게 힘들 때 이들에게 일자리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각종 행사 시 상품 전시회와 판매 부스를 설치해 홍보하고 명절에는 청산의 임시 판매소를 운영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구매 촉진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보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 생산품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이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이 같은 사업이 매출로 이어질 경우 일자리도 현재보다 두 배가 많은 100여 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순천시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홍보 마케팅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
전남 여수 여천농협이 농산물을 더 효율적으로 도정하고 저장할 수 있는 푸드플랜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 여천농협이 지난달 23일 푸드플랜 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푸드플랜 지원센터는 소라면 복산리 총 9,755제곱미터 부지에 유기농 쌀 전용 도정시설과 저온 저장시설 등이 마련돼 타지역에서 도정해온 유기농 쌀을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이번 저온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농가 편익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으로 알려진 여수 도성마을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고스란히 담아낸 3명의 사진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진작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상인, 박오복, 서의연 등 3명의 작가들이 한센인 정착촌으로 알려진 여수 도성마을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전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도성마을 에그 갤러리에서 열렸던 전시전 도성 푼쿠툼은 3명의 사진작가들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마을을 둘러보며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기록과 추억 등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나를 찌르는 것, 작은 구멍이나 상처 등을 의미하는 푼쿠툼은 보이지 않는 사물의 이면이 나를 화살처럼 관통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작품 속 낡고 폐허가 된 마을 모습에서 희망과 삶의 흔적을 담아냈습니다. 작품이라는 게 작가의 손을 떠나면 결국 독자의 몫인데 그 작품의 의미가 많은 독자들의 의미가 더 파장이 클수록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그 저자의 의도를 뭐 알려고 한다든가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느꼈던 그 우리 조리한 삶, 그 다음에 거기서 느꼈던 그 많은 애틋한 그 노력, 뭐 슬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느껴줬으면 합니다. 지난 40년간 사진 활동을 꾸준히 해온 서의연 작가는 이처럼 작품 속에서 삶의 의지와 희망을 표현해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친근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 이런 식으로 느꼈었는데 지금 이제 자주 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마을의 동화가 되고 나도 이 세상에 같이 살고 같이 호흡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더 느껴졌어요. 정상인 작가는 지금까지 30여 회 개인전을 한 중견 작가로 작품 준비 기간 동안 마을의 옛 모습이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진 작업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작가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이번 작품들은 도성마을 주민들의 삶의 의지와 희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감동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앞서 대선 토론 처음으로 시도한 복지TV의 1대1 수어통역 제공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장애인의 선거 접근권에 크게 기여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복지TV는 장애인 전문 방송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발전에 함께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의 소외계층의 권리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Thank you.